타운하우스계의 명품 단독형 엘리베이터가 시공되는 주거생활의 명품 빌리지 라피아노 대표전화 1833-7842로 문의주시면 모델하우스 관람 예약 및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타운하우스계의 명품 라피아노는 제1종의 반주거 지역에 시공되며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으로 특별 혜택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완공된 라피아노 빌리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멤버 서버들의 후기 영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아산 라피아노에 살고 있는 김명선, 최준호 부부입니다. 저희는 10살, 9살, 6살 아이와 강아지 이렇게 6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아파트에 살다가 전원주택을 한번 지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애기들을 다 데리고 샘플하우스를 방문했었는데 그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사 온 날 바로 적응했다 하실 정도로 적응력이 정말 빨랐습니다. 애들한테는 계단이라는 공간이 되게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핸드폰 게임을 걸터 앉아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책도 보고, 그래서 계단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옥상 테라스를 가장 좋아하고, 저희 이제 아이들 재우고 둘이 올라가서 야식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부부의 힐링입니다. 저희가 가끔가다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 같으면은 캠핑 언제 가냐고 애기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캠핑보다는 집에서 놀거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애기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 애기들하고 집에서 많이 좀 놀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삶의 대부분의 주거 공간이 아파트잖아요. 중년이 되어서 타운하우스를 입주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처럼 젊고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타운하우스에 오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라피아노의 삶을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라피아노는 포근함? 어릴 적 살던 집이 특히나 그런 포근함의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집이 바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이 포근함을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에 살고 있는 백수진입니다. 저와 신랑이랑 캠핑하는 외식 고깃준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를 그리고 중형견을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못타게 사람들이 막은 적도 있어요. 어디 사람 사였는데 강아지가 타냐고. 그래서 저희는 준이가 산책도 편하게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에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앞에 있는 딱 그 모양 그대로였거든요. 집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좋은 점이에요. 준이가 문을 열면 바로 뛰어나가서 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은 다르게 얘기하면 배리어 프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살기 좋다는 건 아이들도 살기가 좋고 아기들이 살기 좋다는 건 시니어들도 살기 좋다는 얘기가 돼요. 저희가 늘 취미고 가장 좋아했던 캠핑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이도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가 캠핑도 마음껏 하고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어져서 온 집이 완벽한 심이 되어버렸어요. 들어오면서부터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쪽창이 굉장히 뷰포인트가 돼요. 특히나 계절이 변하는 거라든가 눈비가 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저희 주방이 빼발카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블로 저희가 옵션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집이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라지게 하고 느낌을 달라지게 하는 정말 예쁜 집입니다. 떠나지 않아도 마당으로 잠깐 떠날 수 있고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서 쉴 수 있고, 라피아노는 완벽한 심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라피아노는 완벽한 심이라고 생각합니다.